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2020년 7월 18일에 있었던 군무원 구급행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문제가 좀뭐 지엽적이다 또는 어렵다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정답이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군무원 문제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온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공개하게 되었는데 예고 없이 보니까 문제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번, 여러분들, 1번부터 벌써 문제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서 교재에 그대로 딱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인터넷상에서는 시비가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행정학이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차례차례 보면 1번, 왈도가 프랙티스라는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왈도가 아니고 사이먼 얘기입니다. 사이먼 얘기죠. 사이먼이 기술성을 프랙티스라 그랬습니다. 왈도는 뭐라 그랬죠? 왈도는 아트 또는 프로페셔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약간 다르죠. 잠깐 보면 우리 해설지에 여러분들 밑에 있습니다. 자, 해설지에 자, 왈도는 아트 또는 프로페셔널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됐어요? 행정 활동을 활동 자체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행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왈도 얘기입니다. 우리 기본지 그대로 있었죠. 그래. 그리고 여기서 자르면 사이먼이 뒤에 있는 것처럼 프랙티스 이런 용어로 지칭하면서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취하는 그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비거리가 아닌데 시비가 붙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2번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죠. 2번을 가지고 여러분들 1번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들을 발견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맞아요. 맞죠? 그런데 행정학 기술성을 강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 사실은 이거 기술성 강조했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초기 행정학은 정치 이원론이고 여러분들 그걸 정치 행정 이원론이면서 그런 면에서는 정치 이원론 면에서는 어쩌면 과학성을 중시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처음에 과학적 검증 그런 건 아니었죠. 아니라서 여러분들 자 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처방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정치 행정 이원론은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다. 뭐가 아니고 경험적 실증적 이론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윌슨은 행정 기술성을 강조했다. 과학성 아닙니다.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윌슨이 기술성을 강조하면서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주장하게 된 것은 순수한 이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뭐다 이거 여러분들 실천적인 이유였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특히 능률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행정 전문주의를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 비슷한 문제를 우리 군무원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 때 다뤘습니다. 사실은 잘 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이 문제에서 자 문제 이렇게 돼 있고 2번에 보면 윌슨이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실천적 측면에서 행정의 과학성을 아니 기술성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무원 문제 풀이 때 특히 이 말은 있잖아요. 실천적 측면에서 그래서 기술성을 강조했다 이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머지 보기들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3번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그렇죠.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적 검증. 그리고 자, 현실 문제 해결은 4번에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행정한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양면성이 다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현실 문제 해결하려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뭐가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성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디모의 사회적 능률, 사회적 능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게 있는데, 사회적 능률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들, 사회 목적 실현, 그리고 인간 가치의 구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여러분들, 인간적 차원의 민주적, 그리고 사회적 능률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적 차원의 민주적 능률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자, 일단 정답 1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1번이 틀린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죠? 1번.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다. 이건 틀렸죠. 형평성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맞는데, 자, 틀렸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요. 자, 2번 여러분들. 자, 2번. 행위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정확히 맞습니다. 뭐, 사회적 능률의 개념으로서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1번은 정확히 틀렸고, 그런데 3번은 경제성과 연결성 있는 개념이다. 4번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기계적 능률이죠. 4번은 기계적 능률이고요.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3번, 4번은 기계적 능률 얘기지. 그런데 이걸 맞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맞다고 해서 정답을 1번으로 발표했는데, 물론 이렇게 억지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능률 개념 속에, 여러분들, 사회적 능률 개념 속에, 여기 안에 요만큼 뭐, 기계적 능률도 포함되어 있다. 추가되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억지로 하면 맞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최소의 투입을 최대 산출도 추구하면서 기계적 능률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는 적절히 아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 하면 정답이 정확합니다. 적절한 거 그러면 2번이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자, 3번, 4번은 사실 애매하고 1번은 확실히 틀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옳은 거 고르라 그러면 2번이 맞을 수 있겠는데, 적절히 아는 거 하라 그랬으니까 좀 정답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거지. 그죠? 문제가 약간 이상하게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4번 같은 경우, 특히 기계적 능률을 그럽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회적 능률 속에 기계적 능률도 좀 포함되어 있다. 일부. 그렇게 말하면 또 뭐, 억지로 하면 3번, 4번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이의는 제기할 수는 있긴 있겠는데, 좀, 출제 측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해 주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좀 보시면 되겠고,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넣어 놓은 거고요. 3번은 참 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풀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뭐, 좀 헤매다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리비트 또 레비트. 저 A가 스펠링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H 리비트인데, LEAVITT. 요 해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리비트가 제시하는 조직 혁신의 주요 대상 변수를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뭐, 정답은 4번인데요. 규범 포함시키지 않았죠. 자, 업무, 내지는 과업, 태스크,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간, 피플, 그 다음에 구조, 스트럭처, 이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주로 바꿀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개혁이나 이런 데서 혁신해서 접근 방법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뭐, 단편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4번에 지방자치단체 사무 배분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치구는 기초단체인데, 여러분들, 기초단체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치권 범위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어떤 특별성, 강시 일체성, 그런 거 하고 여러분들, 거리에서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권한 범위가 좁고, 그리고 또 지방 세목수도 작다 그랬습니다. 그런 특례가 있는 거지. 근데, 자, 인구가 많은 시에는 여러분들 특례가 있는데, 자, 그 기준이 50만이죠. 그래서 3번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여러분들 특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특례가 있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뭐가 자치구 안 인구를 둘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도가 처리하는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맞습니다. 근데 30만 이상 시에 뭘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요거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특별자치도는 아시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자, 자치권이 더 많이 부여되어 있죠. 다른 광역단체보다. 특히 또 기초단체도 없애고 여러분들 도 단위의 광역자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치구에도 등례가 있고 특별자치도 제주대도 등례가 있고 그런데 인구 30만 넘는다고 등례 같은 거는 없다.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다뤘었고요. 우리 문제풀이에서.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딱 요 표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학문적 계기를 오른 게 있습니다. 자, 가치에 관한 문제는 언제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신행정론부터 딱 명시가 되어 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되죠. 기본서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자 6번 사이먼의 정책 결정 모형 중 뭐 만족 모형이죠. 만족 모형.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족 모형.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검토해서 제일 좋은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몇 개 검토해보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즉 만족할 만한 거 선택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랬을 때 차례차례 보면 사이먼은 합리 모형의 의사 결정자를 경제인으로 보고 자신이 제시한 의사 결정자를 뭐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행정인. 어떤 사람인데 인지능력상의 한계가 있는 사람 인지능력상의 한계가 있는 사람 바로 행정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인은 이번에 목표 달성 극대화를 추구하고 여러분들 맞죠? 행정인은 그냥 만족하는 선에서 거친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대안 선택을 한다 그래서 만족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여러분들 중시하고 그 다음에 행정인은 뭐 직관 영감형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관 영감은 다른 말로 초합리성이라 그러고 포함해서 그죠? 초합리성이라 그러고 이 초합리성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의사 좀 설명했던 것은 사이먼의 만족 모형이 아니죠. 여러분들 초합리성을 강조했던 것은 뭐다? Y 드로 예측결 드로의 여러분들 최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강조했던 것은 여러분들 바로 드로의 최적 모형이었습니다. 행정인은 직관의 영감 같은 그런 초합리성이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 자,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자 전부 다 검토하죠. 그렇지만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그래서 그중에 뭐 좋은 거 나오면 마음에 드는 거 나오면 거칩니다. 그런 식이죠. 자,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상대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문제도 자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옳지 않은 거 민영화, 뭐 민간 연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넓게 보면 민간 방식 도입하는 것도 포함하죠. 자 문제점으로서 뭐 1번 공공성을 침해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너무 민간 연계 주거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민간 기업들은 영리를 추구 이런 게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공공성 침해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있는 행정책 확보의 곤란성 이것도 맞습니다. 이건 뭐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2번, 3번이 이제 문제가 되지. 정답은 3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경쟁이 심화된다. 자, 경쟁 심화 그러면 좀 안 좋은 뜻이 이렇게 들 수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말은 하죠. 그거 민영화 시키면 경쟁이 촉진되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죠. 장점. 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2번이 문제가 됩니다. 2번이 우리 기본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민영화 시키면 앞선 민간 기법 도입하거나 민간의 담당함으로서 또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이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하될 수도 있고 그리고 향상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다 있어서 여러분들 약간 애매한데 그렇다면 뭐 객관적인 문제 특성상 여러분들 2번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 좀 삼각형을 할 수 있고 3번은 여러분들 뭐 단점이 아닌 걸로 봤을 때 정답은 3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근데 좀 문제 명확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 이건 정답은 3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조세 지출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여러분들 일단 아시죠? 조세 지출은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 받을 걸 안 받거나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 받을 걸 안 받거나 깎아주는 거. 그거를 지출로 인식을 해서 예산을 밝히는 거 바로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인데 뭐 이 문제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답은 2번이죠. 2번 지방재정에는 지방세 지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않았다. 틀렸죠. 여러분들 도입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도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도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번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포기한 액수를 조세 지출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세금 받을 걸 안 받거나 깎아준 거. 그걸 조세 지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서베이가 그런 개념을 제시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3번처럼 조세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정하게 운영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4번 보기 보면 자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조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해놨어요. 국가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다기보다 오탈자 같아요. 원래 국가가 아니고 뭐 국회죠. 국회인데요. 공식적인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오탈자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 제기에서 여러분들 뭐 전체 정답을 하든지 아니면 2번, 4번 복수 정답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오탈자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자 공식 국가시험에서 오탈자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잘못한 거지. 출제 측에서 뭐 출제한 사람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뭐 인사 과정에서 잘못했는지 해서 잘못된 겁니다. 글자 하나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국가에 보관다 그거는 뭐 국가가 도대체 뭔지 그지 여러분들 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2번은 정확히 틀린 거 맞고요. 4번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서 그다음 자 자 9번도 우리 학생들의 눈여겨 안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었고 이런 반 수업을 충실히 듣고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치원이 조직 목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채원이는 조직을 세 가지로 나누었죠. 여러분들 권력과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우리 기본서 4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권력의 종류, 강압적, 공리적, 규범적 권력입니다. 관여의 정도, 소유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입니다. 그 조합했을 때 의미 있는 조직 1번 강제적 조직, 2번 공익 조직, 3번 규범 조직. 그래서 외우라 그랬죠. 강공규 이렇게 무슨 사람 이름처럼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강제적 조직은 여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강제적 조직은 물리적 힘에 의해서 강압적 권력이니까 구성원들을 통제하며 뭐를 질서 목표를 여기 있습니다. 질서 목표를 추구하고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조직이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잡혀 있는 거죠. 교도소 같은데 이 강제적 조직의 목표가 뭐 질서 목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공리적 조직 여러분들 물질적 보상 주요 통제 순서로 하면서 뭐 경제 목표 여기 있습니다. 자 경제 목표 를 추구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타산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속감을 가지는 그런 조직이다. 우리 이론반 수업 때 여기 목표에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 자, 규범적 조직은 여러분들 통제 수단이 규범이며 뭐 무슨 목표? 문화 목표. 문화 목표를 추구하고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높은 일체감을 그런 가지는 조직이다. 대명 명분이 뚜렷하고 여러분들 아 여기서 일하면 보람 있겠다 그런 식으로 느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질서, 경제, 문화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잠깐 다시 보면 초기에 목표 세 가지 중에 사회적 목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기본서를 꼼꼼하게 잘 챙겨본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0번에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구무원 시험 특징이 앞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다는 거지. 1편에서 그죠? 그래서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자, 테일러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뭐 공식 구조 중시하고 그리고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딱 정해주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과업을 부여해서 그 과업 달성하면 뭐 돈 많이 주고 뭐 못하면 적게 주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2, 3, 4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번, 의림식 방법을 지향하고 작업의 기본 요소 발견과 수행 방법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들이 그랬죠? 과학적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과업은 인류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근데 시험 치고 나니까 인터넷 상에서 자, 이거 가지고 막 말이 많던데 이거 맞습니다.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양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숙련공, 즉 인류 노동자만 할 수 있는 양의 과업을 부여한다. 충분한 양의 과업을 부여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말이 많던데 그 얘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한 경우에 높은 보상을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받게 된다. 이거 뭐라 그러죠? 차별적 성과급. 그죠? 여러분들 차별적 성과급 제도라 그럽니다. 이걸 도입해서 열심히 잘하면 돈 많이 주고 못하면 적게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2, 3, 4에는 틀릴 게 없는데 이제 3번도 틀렸다고 학생들이 많이 말을 했었는데 3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답 시비거리가 없는 거지. 그럼 1번은 어떤가?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뭐라 그랬다? 개인적 기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 기술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뒤에 있는 말은 맞는데요.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말은 맞는데 핵심을 뭐라 그랬는가? 누가? 테일러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기본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설지 옮겨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그 기본서 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 요체를, 자, 핵심을 뭐라 그랬다? 사고 방식의 대전환, 즉, 정신혁명이라 그랬다. 정신혁명. 뭐 개인 기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신혁명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과학적 관리 운동은 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원리와 능률 제고를 위한 과학적 기법의 개발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테일러 자신은 뭐, 정신혁명을 강조하려고 애썼다. 정신혁명을 강조. 테일러는 모든 일의 처리에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려는 정신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로자와 관리자가 과학적 방법이 오직 하나뿐인 건전한 기초라는 사실을 함께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함께 받아들이면 노사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그 다음에 생산활동의 능률도 향상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뭐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지.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여기에 과학적 관리 핵심을 뭐라 그랬는가 핵심을 뭐라 그랬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정신혁명 여러분들 이거 마치고 돌아가셔서 기본서 확인해 봅니다. 아시겠죠? 61페이지 있답니다. 61페이지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자, 11번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매트릭스 조직은 여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아시죠?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조직은 자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이죠.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답은 3번인데 조직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틀렸죠. 인간관계 형성을 뭐 저해할 수 있다. 저해할 수 있다. 뭔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1번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장이 있죠.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자원배분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운영하기 힘들죠. 또 저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번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하기 쉽다. 서로 자기 영향력을 더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도 이번에 기무원 시험에 대해서 문제에서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자료 참고하시고 우리 뭐 실전 모의고사 때도 비슷한 문제를 다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1편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탈코트 파슨스. 자, 파슨스의 조직 유형 중 조직 체제의 목표 달성 기능과 목표 달성 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오는 것을 했는데, 자, 파슨스는 여러분들, 파슨스는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4대 필수 기능. 앞 글자 따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A, G, I, L 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A, G, I, L. 기억나시나요? A, Adaptation, 적응. G,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 I, Integration, 통합. 그 다음에 L, Latent Pattern Maintenance,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이 있죠. 각각 그 기능들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그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적응 기능은 조직이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환경으로부터 확보해서 환경 변동에 적응해 나가는 기능입니다. 뭐 그래서 적응 기능이죠. 그 담당하는 조직이 뭐 여러분들 경제적 조직입니다. 다른 말로 생산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그 얘가 민간기업적 사기업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거 2번 목표 달성 기능 Goal Attainment. Goal Attainment는 사회 목표를 정하고 환경으로부터 조달된 자원을 체계화해서 전략적으로 목표를 이행하는 기능인데 그 담당하는 조직이 정치 조직이고 그 얘가 행정기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기능 인테그레이션인데 전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체제 각 구성요소의 활동을 상호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어디서 한다? 법원이나 경찰 이런 사법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 latent pattern maintenance 그랬을 때 여러분들 체제 유지 기능인데 체제가 자신의 기본적 유형을 유지하고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계속적으로 창조, 재생산해 가는 기능입니다. 어디서 한다? 여러분들 교육기관 그리고 종교단체 이런 데서 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체제 유지적 조직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다시 가보면 자. 지금 목표 달성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목표 달성 기능 누가 하는가? 어느 조직에서 하는가? 바로 정치 조직에서 한다. 잘 구분해서 기억하라 그랬죠? 자, 알아두고 그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를 군문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프린트 자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13번 여러분들 13번 자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중요하죠? 짧은입니다. 뭐 국가직 시험에서는 긴 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다고 나와서 틀린 적이 있죠. 자 짧게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그런 거죠. 하루에 8시간씩 여러분들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해서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통상 근무고 통상 공무원입니다. 그러죠? 그보다 짧은 시간 처음에는 20시간이었는데 좀 더 개정되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죠. 일주에
15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처럼 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채용되고 힌트가 있죠. 채용되고 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여러분들 보장되는 공무원 바로 3번 시간 선택지 뭐 채용 공무원이다. 문제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채용 공무원. 그렇죠. 1번은 시간 선택지 전환 공무원은 신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 시간제로 바꿔서 오죠. 그 말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2번은 정인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임기제니까 여러분들 임기가 정해져 있겠죠. 4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의 정확한 요구에 맞는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법 조문도 관련 규정도 지금 옮겨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임용령에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저렇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기제 공무원 종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있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문제를 그죠? 어떻게 냈는지, 혼자 냈는지, 몇 명이 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25문제 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가 그죠? 보통 한 개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분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자. 문제 보면 14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조직 개편. 이 말이 중요하죠. 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 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 원칙 중에서 자 상호 이용이라 그랬습니다. 하는 것으로 예산 원칙 중에서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외 한정성 원칙 예외죠. 그죠? 그 예외인 것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섞여 있어요. 일단 제일 앞에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뭐죠? 정부 조직이 바뀌어서 예산도 바꿔주는 거 뭐라 그래요? 이체라 그러죠. 이체. 그래서 정답도 이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조직 개편했을 때 이체도 가능하지만 소관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장관 항사에 옮길 수도 있다는 거지. 조직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또 이 두 번째 주로 보면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정성 원칙 예외인데 그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질적 한승 원칙 예외로 예를 드는 것은 뭐 이용과 전용이죠. 이용과 전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자 어쩌면 얘도 막 떨어지고 졌네. 자 어쩌면 이 문제 물음에 정확히 다 맞는 것은 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2번으로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2번, 4번이 공동 정답이 복수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법조문이 이렇습니다. 요거 이제 국가재정법 47조인데 47조 2항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기재부 장관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중앙관세 직무와 권한이 변동이 있는 때는 그 중앙관세 사항 요구에 따라서 뭐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여러분들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문제 정답은 이체로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은 다른 정부까지 취합하면 문제라면 다른 정부 취합하면 특히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외 그러면 여러분들 이체보다는 이용이 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정답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좀 출제하면 좋은데 그치? 우리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때 했던 문제를 잠깐 보면요. 이런 보통 이체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문제. 전까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면 좋았을 텐데. 자, 이 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자, 뭐가 책임 소관이 변경되는 거, 요게 정확한 이체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왔죠.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와서 정답에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그 출제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문책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한두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개.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현대적 행정 이념의 15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도대체 현대적이란 말이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물론 뭐 행정 수업할 때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게 했겠지만, 전통적으로 행정 그리고 행정학은 어떤 의미를 중시했다? 민주성, 능동성 중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확히 현대적 이념, 전통 이렇게 나눠 놓은 경우는 잘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가회성이나 신뢰성이나 성찰성은 그래 최근에 돌아서 강조하는 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맞다. 민주성은 뭐 벌써 1930년대 강조했던 사회적 능력과도 관련성 있는 개념이라서 그래 이건 전통적인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을 정답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학 기본서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나눴던 게 있잖아요.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그리고 현대적 가치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는요, 뭐 이렇게 나눈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현대적 가치를 갖다 놓으면 이게 같은 어떤 구분 기준에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나눈 책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험서 말고 뭐 대학 교재 중에 이걸 보고 냈는지 하여튼 저런 식으로 나와서 뭐 상대적으로 1번을 정답을 할 수 있는데 약간 문제도 있다. 요거는 행정 개론 수준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2003년인가 그때쯤에 뭐 행정고시인가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9급이나 7급 수준을 좀 넘어서는 건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 수도 있는데 있기는 여러분들 뭐 요거는 정답이 있기는 있습니다. 윈트가 제시하는 정책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행 성과라 그랬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냥 보면 1번 정책 형성 과정의 특성, 2번 일선 관료의 행태, 일선 관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뭐 집행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거는 정확히 알겠고, 이 3번 조직 상호 간의 집행 행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번에 있는 정책 결정자 행태, 집행인데 결정자 행태가 중요할까? 이건 아닐 것 같다. 그지? 여러분 그냥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고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윈터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윈터의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집행 연계 모형. 그러니까 집행이 여러분들 결정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연계 모형입니다. 연계. 그랬을 때 자, 정책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 정책 형성 과정의 특성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의 변수로 보고 정책 집행 과정의 특성 여러분들 요거 세 가지입니다. 조직 내 혹은 조직 간의 뭐 집행 행태, 그리고 여러분들 일선 집행 관료들의 행태, 그리고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그리고 사회 경제 조건 이런 것들 세 가지 변수를 해서 위에 것까지 해서 네 가지 이렇게 변수를 제시했다 하기는.
이걸 정확히 알고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뭐 정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 17번, 17번에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 때 다뤘던 내용이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자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 시와 군을 통합하면 일단 커지겠죠. 그렇죠? 커집니다. 자체가 커졌을 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 커지면 너무 넓어지니까 여러분들 1번에 있는 대응성은 떨어지겠죠. 뭐 정확히 답은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면 커지겠지.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3번 사람들이 지금 넓게 크게 움직이면서 살고 있죠.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따라서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지니까 광역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자료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유사한 문제를 다룬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진보주의 우리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나눴을 때 사회는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시장 자유를 맡겨두면 된다. 시장 자유를 맡겨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것. 즉 시장주의자들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사회는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 강조한 것이 진보주의였습니다. 어제 수업 마지막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정답은 1번 뭐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을 강조했던 것은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조세 감면 보수주의. 될 수 있으면 세금도 적게 받다. 보자 보수주의였습니다. 반대로 진보주의에서는 자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주자 그런 주장을 했죠.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진보주의라서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정부 규제 강화 진보주의 정부가 개입하죠. 3번 나와있네 소득 재분배 강조 진보주의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소수민족 기회 확보 약자들 보여주고 이런 것 관련해서 맞습니다.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문제를 뭐 우리 문제 풀이 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근데 이것도 인터넷상에서는요 좀 시비가 붙었던데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자, 옴부즈만 자 정답은 2번인데요. 2번에 대해서 보면 행정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틀렸습니다. 자 외부 통제 전통적 통제인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가 잘 안 되어서 뭐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옴부즈만이 원래 뭐죠? 의회소속이죠. 따라서 외부통제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최근 뭐 의회나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가 국민의 권익을 신속저렴하게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고안된 제도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등장한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옴부즈만이 의회 소속이니까 이건 외부 통제잖아. 그런데 외부 통제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이상하다 말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통제, 원래 외부 통제인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가
잘 안 되어서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 오모지만 이렇습니다. 내부 통제가 잘 안 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거는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나머지 또 맞습니다. 1번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기억하라 그랬죠? 1809년 스웨덴. 기억하라 그랬고. 자, 이건 직접적인 게 아니죠. 사무처럼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간접적이라서 뭐 조사하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그리고 시정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행위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시키는 거 변경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간접적입니다. 4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다. 원래 오무지만 입법부 소속이었죠. 의회 소속입니다.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마찬가지. 우리는 행정부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지만 근데 이것도 약간 표현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걸 진짜로 비교 연구에 다 해서 개수를 세어봤는지 그게 뭐 명확하진 않은데 대부분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입법부에 소속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사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번 자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정확히 4번이 틀린 거는 맞습니다. 4번 틀린 거 맞아요. 4번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에서 2급에 해당하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틀렸죠? 일단 여러분들 3급이고 그죠? 1에서 3급까지고 그 다음에 모두가 아니죠? 모두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였죠? 20%. 그리고 플러스에서 과장급도 20%. 알죠? 그래서 4번이 정확히 틀린 거 맞습니다. 틀렸어요.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20%, 과장급 20%.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나머지는 어떤가? 1번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여러분들처럼 공채 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재임용 경우에는 경력 경쟁, 옛날에 특채였죠. 특채로 임용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에 거를 약간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신규 채용이 전부 다 공개 경쟁 채용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 경력 경쟁 채용할 수도 있지. 있습니다.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그래서 뭐 이거는 원칙이 공채니까 뭐 굳이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겠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할 수 있고. 자, 2번, 전 2번,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의미한다. 전입, 전출,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사에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는 거 전입, 들어오는 거 전출, 가는 거 전출, 들어오는 거 전입. 맞습니다. 그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옮겨가는 거, 또는 옮겨오는 거. 전입, 전출. 3번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그렇겠죠.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 시험을 거쳐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5급 승진은 여러분들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사로 승진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시험보다 심사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원칙은 시험인데 다만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율에 맡겼더니 거의 다 대부분 심사로 승진시키고 있다. 심사로.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법 규정대로 하면 일단 시험이 원칙이니까 뭐 맞잖아. 그렇게 말하면 또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4번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약간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현상. 자, 21번은 뭐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뭐 한 2초 만에 풀 수 있는 거. 그지? 자, 예산 집행은 신축성.
신축성을 여러분들 확보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 정답은 4번입니다. 배정과 재배정은 대표적인 통제 방안이죠. 통제. 융통신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통제하기 위한 거. 배정해 준 만큼 그리고 재배정해 준 만큼은 써 이런 거기 때문에 통제 방안이죠. 대표적인. 나머지는 신축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 1번 총괄예산 제도. 총괄적으로 해주니까 그 안에 지금 통성이 있죠. 그 다음 이용, 목적에 옮겨 쓰는 거 전용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은 다 신축성 관련해서 있는 것들이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전에도 국문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 문제는. 그 다음에 또 22번도 약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들 22번도 약간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옳은 거 했습니다. 옳은 거. 자, 일단 1번에서 주민 소환 제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물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도 따로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소환.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주민 투표도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 사항들은 주민 투표법이 만들어져 있죠. 맞습니다.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죠? 자, 주민소송도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는 확실히 주민총회는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번은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주민참여예산은 있기는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뭐 지방재정법에 꼭 기억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겠네 그지 여러분들. 그럼 2번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3번과 1번이 남는데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주민 발안 그랬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 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고른 사람들이 이제 1번도 답으로 해줘야지 그렇게 뭐 일을 제기하겠죠. 이거 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조례 주민 여러분들 주민 조례 재정 및 개폐 청구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주민 발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주민 발안 제도로 보면 1번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1번은 틀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또는 개정해달라고 폐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걸 주민투표에 붙이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간접발언 형태라고 그러죠. 지방의회에다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참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청구하는 거니까 직접 참여 맞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것도 뭐 3번은 정확히 맞습니다. 2번 4번은 정확히 틀렸고 근데 1번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문제가 뭐 쉽죠. 23번 역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게 있습니다. 역관주의 장점이겠죠. 옳은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죠. 3번. 역관주의는 여러분들 선거의 바탕을 두고 있고 정당 정책의 바탕을 두고 있죠. 따라서 국민 요구에 대한 관리적 대응성이 높아집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못하면 다음 선거에 지고 선거에 지면 다 뭐죠? 그만둬야 되는 거죠. 따라서 대응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응성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자꾸 바뀌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4년마다 대통령도 바뀌고 공무원 싹 다 바뀐다. 그런 생각한다면 나머지 자 행정 안정성 계속성 확보 틀렸죠. 저해 또는 저하 그지 안정성 계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자꾸 바뀌니까. 그 다음에 행정 공정성 확보 이게 시험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뭐 어떤 정실에 가까운 그런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 공정성 틀렸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CMC는 여러분 실적주의가 도입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능한 인재 등용, 보통 유능한 인재는 시험 쳐서 등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거라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4번. 자, 24번도 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죠. 뭐 쉬운 문제고 정책 유형별 사례 연결이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차례차례 보면 구성정책, 여러분들 구성정책, 정치체제의 구성 운영하는 정책인데 국경일재정 바로 틀렸네, 그지? 국경일재정은 나라의 뭐 상징에 관한 거다. 따라서 이거 상징정책. 바로 틀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정부기관 개편 대표적인 구성정책. 이번 보호적 규제, 국민 다수 이걸 공익을 보호하는 거, 여러분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장시간 근로제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반 국민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에 해당된다. 자, 추출정책, 여러분들 국민들부터 뭘 가져가는 거, 여러분들 돈 가져가는 거 조세, 맞죠? 자, 사람들이 가는 거 병력, 데려가는 거 병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징집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추출정책 맞습니다. 자, 분배정책, 정부가 세금 걷어서 뭔가 혜택을 나눠주는 거, 자, 보조금 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건설하는 거 대표적인 분배정책이었죠? 맞습니다.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자, 25번 마지막 문제네, 여러분들. 자,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등록 그리고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뭐 쉽습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5급 이상 아니고 4급 이상이죠. 뭐 쉬운 거였습니다. 4급 이상 등록, 1급 이상 공개. 4급 이상 등록, 1급 이상 공개. 그렇게 기억한다 그랬죠. 4급 이상의 국가직 공무원, 그리고 지방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별정직 공무원이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아,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좀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마치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만 등록 가능성은 표현되어 있어서 사실은 문제를 좀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뭐 몰라, 여기 별정직 등이다 하면은 다른 것도 쭉 들어가잖아. 정무직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법관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딱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표현이. 자, 나머지는 늘 보면 공직기관 유관단체는 공기업이 포함된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공기관단체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아니지만 그 법이 적용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 존속 것도 포함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본인 거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직계 존속 윗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존속 직계 존속 것 포함되고, 아울러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직계 본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재산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4번에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 바로 결혼한 딸이죠. 그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외가 쪽도 제외죠. 외가 쪽도 제외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은 맞습니다. 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살펴봤는데,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다소 발견되어서 여러분들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시험 문제도 공개가 되고 좀 검증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험 칠 때 좀 참고하시고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